코로나19 장기화 속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기도민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경기도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영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버스터미널 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텅 빈 풍경이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곳곳엔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적힌 안내판과 손세정제가 놓여 있습니다. 다 같이 모였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기로인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방역에 고삐를 잽니다.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경기도 의료원 6곳과 도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즉각적인 검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하루 한 번 이상 차량과 터미널을 소독합니다. 이 밖에도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물가 책임관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여 건강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불편 신고는 24시간 운영하는 120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